19년 9월 9일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quick look. 우리 look이라고 하면 한번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건가요? 역사를 한번 빠르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look 하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한번 빠르게 보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 뭐 한다는 것을 보여주냐면요. 인간이 자 항상 뭘 해온 것은 아니어야겠네요. 자 우리 have pp가 나왔으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다죠. 해오다. 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인간들이 항상 뭘 해온 건 아니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요? 바로 자 the abundance of food. 자, 우리 abundance라고 하면은 자, abundant에서 왔죠. 풍부한. 그런데 이제 abundance 명사가 됐으니까 풍부함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자, 풍부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음식에서의 그런 풍부함이죠.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that is enjoyed throughout the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자,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풍부함을 전체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풍부함이에요? 즐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throughout이라고 하면 뭐뭐 내내잖아요. 내내. 그래서 대부분의 자, developed world 하면은 우리 developed는 발달되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발달된 세상에서 대부분의 발달된 세상에서 오늘날 자 오늘날 대부분의 발달된 세상에서 오늘날 내내 즐겨지는 자 요기를 통틀어서 내내 즐겨지는 그런 음식의 풍부함 요것을 항상 인간이 누려왔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역사를 한번 빠르게 보는 것이 보여줍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보여주냐면은 인간이 항상 가져온 것은 아니다. 무엇을요? 바로 음식의 풍부함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즐겨지는 거죠. 어딜 통틀어서요? 바로 대부분의 발달된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즐겨지는 그런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in fact, 자, 사실, 이제, 자, there, 여기에는 지금 have been이 나왔네요. there is는 뭐뭐가 있단데. 요것이, 자, 뭐, there are면은 뭐뭐가 있단데, have been이 왔네요. 그렇단 얘기는 뭐뭐가 있어 왔다겠죠. 역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개념이니까, 있다가 아니라 이제 있어 왔다겠네요. 근데 역시나, times가, 자, 복수죠. 그러니까 have been이 왔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 있어 왔나요? 바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numerous라고 하면은 수많은이에요, 수많은. 수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history, 역사에서요. 언제요? 바로 주어가 동사 해왔을 때. 자, 우리 rather 하면 다소예요, 다소. 이거 scarce 하면 희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다소 희소해 왔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times를 자, 여기에서 주어가 동사한 시간 이렇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ime 뭐 when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 이렇게 얘가 관계부사라는 아이예요.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뭐 where라든지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how가 되는데 자 그에 맞게 역시나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when이 나온 거고요. 뒤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소 희박했었던 희소했었던 그런 시기가 수많은 시기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결과,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 used to 하면은 뭐뭐 하곤 했다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동사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맨날 자꾸 헷갈리잖아요. be used to 다음에 명사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에 ing 붙여서 나오면은 명사에 익숙하다. 제발 좀 외우세요. 자, 요거는 학원 했다죠. 학원 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학원 했어요? 사람들이 먹곤 했습니다. 더 많이요. 언제 근데 그랬어요?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겠죠. 자, 왜냐면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겠네요. since는 때문에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questionable 하면 의심스러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 누가 뭐 하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 음식의 이용 가능성이 뭐 했기 때문에요? 우리 questionable이라고 하면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서 overeating 하는 것, 과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ing 나오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overeating 하는 것이 자, essential이라고 하면은 자,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보장하기 위해서요. 뭘 보장해요? 바로 생존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 즉 뭐예요? 어려웠던 시기죠. 항상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서 과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바로 자, 만족이죠. 어디서부터요? 더 많이 먹는 거에서부터요. 자, 뭐보다요? 자, 그런데 자, then 자, then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시 생략이 된 겁니다. then was needed. 필요된 거보다 많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요? 바로 즉각적인 purpose라고 하면 목적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가 되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에서부터 만족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몸 하는 것이죠. 더 많이 먹는 것에서부터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보다 더 많이 먹어요? 필요된 것보다 더 많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on top of that 하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the highest pleasure 가장 높은 자, 그럼 pleasure 하면 기쁨이죠. 가장 많은 기쁨이 자, derive 하면 얻다죠, 얻다. 그러니까 얻어집니다, 얻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먹는 것에서부터요. 그런데 뭘 먹는 건가요? 바로 가장 자, 우리 칼로리가 자, dense라고 하면은 빽빽한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게 밀도가 높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의 밀도가 높은, 즉 농도가 높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칼로리 농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겠죠. 이것도 계속해서 동명사 쓰이고 있네요. 먹는 것에서부터 얻어져 왔다, 얻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얻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에서요? 칼로리가 굉장히 빽빽한 높은 음식을 가장 높은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옛날에도 그랬단 얘기입니다. 자, result in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무엇을 초래하다죠? 다만 여긴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컴마 ing 나왔네요. 자, 우리 주어 동사 나오고서 컴마 ing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뭐뭐 하면서가 되죠. 자, 초래하면서가 되겠습니다. 초래하면서. 뭘 초래하면서요? 바로 더 긴, 더 긴, 이게 자, 더 길어진 lasting energy reserve. 자, 우리 reserve라고 하면은 비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장, 비축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온게 이제 저수지라는 게 reservoir죠. 레저버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물을 저장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리저브라고 하면은 에너지 비축이고요. 우리 레스트라고 하면은 동사로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지속되는이 되는 거죠. 뭐뭐 하는. 얘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속되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칼로리가 빽빽한 음식이 뭘 초래하면서요? 바로 뭘 초래하면서요?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비축을 초래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랬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자, 비록 누가 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자, 비록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Part of the world 세계의 일부가 되겠네요. 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세계예요? 아, 그럼 잠깐 여기까지가 아니겠네. 자, 불행히도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주어가 동사한다 앞에 where가 나오든 when이 나오든 상관없이 주어가 동사하는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됩니다. 즉,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다만 관계부사가 나올 때는 뒤가 완전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이라든지 which이라든지 who가 나올 때는요, 뒤가 불완전해요. 그런데 in which, 뭐 at which 같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관계 부사 얘네 둘은 뒤가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불행히도 자, 주어가 자, 음식이 여전히 희소하다. 자, 이거 완전한 문장이죠. 음식이 여전히 희소한 세계의 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식이 여전히 불행히도 부족한 희소한 그런 세상이 세계의 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most of는 대부분이죠. 자 대부분의 세계 인구 오늘날 세계 인구는요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인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 얘 단수잖아요. 단수의 일부 즉 뭐예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 즉 단수의 일부는 우리 단수 취급하고요. 복수의 일부는 복수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most of 뭐 dogs 복수인데 복수의 대부분은 역시나 복수입니다. 근데 water 단수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대부분의 물 요건 단수예요. 이해되시나요? 단수의 일부는 단수고 복수의 일부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이렇게 단수 취급 나왔기 때문에 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자, 뭘 가지고 있나요? Plenty of 많은이죠. 많은 이용 가능한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요? 자,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바로 to survive 하면은 살아남고 생존하고 자 그리고 생존하고 여기 thrive 하면 번영하다예요. 번영하다. 그러니까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abundance 풍부함이죠. 이러한 풍부함이 이제 새로워요. 그리고 당신의 몸은 is not caught up. 자, 우리 catch-up. catch-up은 따라잡다죠. 속도 같은 걸 따라잡다입니다. 그런데 그래 오지 못했다, 안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오지 않았다, 즉 따라잡아 오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그거를 따라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분사구문이 나왔네요. 자, 컴마 ing 뭐뭐 하면서겠죠. 여전히 자연스럽게 뭘 하면서요? 자, 바로 보상을 하면서요. 너를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서요?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보상을 해 주면서요. 자, 그런데 자, for 같은 게 지금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 1번과 2번에 대해서 보상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상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전히 보상하면서 따라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풍부함이 새로워요. 음식의 풍부함은 전례 없던 일이란 이거죠. 그리고 당신의 몸은 아직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 왔습니다. 여전히 뭐 하면서요? 여전히 자연스럽게 보상하면서요. 당신을 뭐에 대해서요? 첫 번째 더 많이 먹는 거죠.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자 이것들이 이제 타고난 습관이죠. 타고난 습관들이고 그리고 또 뭐가 아니에요? 단순한 중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 우리 preserve 하면은 보존하다예요. 동사로 보존하는이겠죠. ing 붙었으니까 자기를 보존하는 즉 자기 보존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자기를 보존하는 메커니즘 기제예요. 기제. 그런데 뭐에 의해서 뭐뭐 되는이겠네요. 저희 initiate 하면 시작하다죠. 그러니까 너의 몸에 의해서 시작된 자기 보존의 기제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요? 자, 우리 동사 다음에 동사 ing 이렇게 콤마 찍고 나오면 뭐뭐 하면서랬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요? 당신의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자, 우리 irrelevant 하면은 무관한 relevant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2이 나왔고 2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자 가주어 진주어니까 2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당신의 몸과 소통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regarding 알아야 됩니다. 뭐뭐에 관하여. 자 그랬을 때 뭐에 관해서요? 자 첫 번째 새로운 환경이죠. 음식 풍부의 새로운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뭐 해야 할 필요죠. 뭐 해야 할 필요예요? 바로 자 약화시켜야 할 필요가 되겠으니까 자, weaken이 되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뭐 해야 할 필요인가요? 자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strength라기보다는 변화시키다 뭐 weaken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change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자 변화시켜야 할 필요겠네요. 뭐를요? 바로 과식의 타고난 inborn도 역시나 타고난이죠. 타고난 습관을 뭐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변화시켜야 할 그 필요 요 두 가지의 것 요 두 가지에 관하여 당신의 몸과 커뮤니케이트 소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 마지막 부분. 자, 이것들이 타고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아니래요? 단순한 중독이 아니래요. 그들은 자기 보존의 기제입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요? 당신의 몸에 의해서 시작된 자기 보존의 기제예요. 그런데 뭘 하면서요? 당신의 미래 생존을 보장하면서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것이 자, 당신의 몸과 소통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근데 뭐에 관해서요?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음식의 풍부함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 그리고 과식의 타고난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 그 필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소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